네,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평생학습 동반자 서울시민대학 방과후 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윤은주입니다. 방과후 인사이드는 인문, 직업, 교양 강좌 등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학습자분들을 직접 만나보는 컨텐츠인데요. 자, 오늘은요, 대학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서울 마이칼리지 참여자분들과 함께 달라진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서울 마이칼리지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 남은 생의 목표를 새로 설정하게 된 50대 김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인생의 터닝포인트. 네. 안녕하세요. 서울 마이칼리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정선숙입니다. 네, 와, 터닝포인트, 새로운 도약. 오,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참여자분들이 이렇게 극찬을 하실 수밖에 없는 서울 마이칼리지 프로그램은요, 바로 서울런 4050의 일환으로 대학이 배움의 터전이 되고 삶과 배움이 경계 없이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서울 중장년 시민을 위한 나의 대학이라는 의미로 40에서 60세 중장년 서울 시민들이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에 직접 가셔서 참여하는 현장 실습 학습형 평생 직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선뜻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왜, 뭐 때문에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원래 좀 주얼리를 좋아하긴 했는데 네. 사실은 아들이 커플링을 만들고 싶다고 저하고 네. 해서 아드님이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실버 은반지 만들기 수업이 처음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은반지 하나 만드는 걸로 처음 배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듣고 계신 과정이 뭐 어떤 거였던 거죠? 주얼리 세공부터 이렇게 주물 과정, 왁스 과정 거쳐서 이제 완성까지 하게 되는 이제 또 수업을 듣다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렇게 동기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업도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이렇게 미술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뜻이 맞아서 이렇게 남은 생애의 진로까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여러분들이 아야 블링블링 하십니다. 그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신 거예요? 네. 와, 엄청나시다. 저는 딸이 도자기를 전공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연히 이 수업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수업 신청을 했는데 따님이 먼저 수업을 들었어요? 네. 우와.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좀 안 했는데 딸이 수업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안 한 걸 너무 후회하고 있다가 1년을 기다려서 올해 그 수업이 생겨서 제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무려 1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네. 옛날 사랑과 영웅 보면은 이렇게 물레 네. 돌리는 그거? 저도 그것 때문에 환상을 갖고 있다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지도자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원래 관련된 일이나 어떤 뭘 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제 취미로 시작해가지고 전혀 도자기 직업도 뭐 그런 직업이 아니셨고 이제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술에도 조금 빠져들고 제작도 하게 되고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은 생애에는 주얼리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목표로 삼아서 계속 가고 싶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게 제일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자, 이렇게 서울 마이칼리지는요, 그동안 서울 소재 일반 대학과 협력해서 인문교양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던 대학연계 시민대학이 일반 대학, 전문 대학으로 협력 대상을 넓히고요. 중장년 서울 시민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습형, 현장형 평생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브랜딩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대학 연계 사업입니다. 네, 총 17개 서울 소재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에서 지산학 연계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이론과 실습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형, 실무형,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성인 시민이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직접 가서 우수한 대학의 교수님들의 강의를 직접 듣고 질문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등 진짜 대학생처럼 대학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서울 마이칼리지만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대학 때마다 전문 분야가 달라서 또 각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주제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서울 마이칼리지에 대해서 우리 참여하신 두 분은 실제로 가셔서 배우셨을 때 어떠셨어요? 대학하고 연계한 교육이 주얼리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수업의 연장에서 교수님이 직접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전문가적인 실무, 그 다음 진로, 전시부터 뭐 플리마켓까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공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네. 거예요? 와, 네. 그럼 대학에 이제 직접 가서 강의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럼 막 진짜 대학생이 된 느낌이고 막 아.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 행복했지요. 너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베이비 부모 세대라 계속 뭐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내 집 장만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 마이칼리지를 통해서 찾게 된 것 같아요. 야. 저도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수업이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업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배웠고 정말 너무 행복하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덕대로 가셨고 학교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저는 성신여대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과정들을 쭉 돌이켜 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을까요? 전시 준비를 하면서 각각 만들고 싶은 작품을 구상해서 디자인부터 제작 완성까지 전시까지를 교수님이 거의 1:1 개념으로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있으면 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추추마켓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프리마켓도 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소비자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취향도 좀 파악하고 프리마켓 참여한 것도 되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좋으셨네요. 되게 바빠졌습니다. 인생에 낙도 없고 목표도 없고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떠있다가 갑자기 50 이후의 삶이 반짝반짝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면 그렇게 복받은 인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50 이후에 이제 하신 네. 거예요. 저는 저희 이제 작은 딸이 거기 대학원에 진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주목받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관심 받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학생의 어머니다 보니까는 교수님들이나 딸아이의 그 친구들이 와서 인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딸하고 이렇게 같이 다닌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세상에 딸이랑 학교를 같이 다니신 거네요. 네. 그러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마이칼리지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너무 아쉬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마이칼리지 수강 후와 이전 확실히 이런 점은 더 좋아진 것 같아라고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에 목표 없이 조금 망망대해를 헤매는 기분으로 이제 남은 그 중장년기를 보내고 있다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또 활동을 하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후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게 가장 좋은 일이고 무척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도자기를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취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듣고 나서부터는 나도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 뭔가를 차근차근 계획을 하려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목표는 어떤 거가? 공방을 운영을 하든지 배우고는 싶은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제 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최종 목표는? 아트 주얼리 디자이너로 그냥 상업적인 거 말고 약간 예술을 지향하는 그런 주얼리를 제작해서 그 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팔로를 개척해서 브랜드화해서 또 사업도 조금 계속 구상해 나가고 싶고 지금은 종로 3가 주얼리 센터에서 전시회도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는 우리 여기 서울시민대학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9시 뉴스에서 인터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칼리시를 통해서 인생을 확 바꾼 네. 50대. 서울 마이칼리지 멘트 한번 꼭 넣어주시고. 네. 확실히 표정이나 눈빛 이게 정말 만족도가 정말 최상이시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울 마이칼리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씩. 진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서울 마이칼리지 수업을 취미를 조금 더 배우는 과정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서울 마이칼리지 교육을 통해서 남은 생에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이 나이에 뭘 시작해? 라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전체적인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50년은 더 살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또 새롭게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히 도전해라. 네.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전에는 진짜 실수하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를 시작을 해야지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도 용기를 냈던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런 자리에도 오고 저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바쁜 일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서울시민대학은 서울 마이칼리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